아니 제주 예전에도 혜은이 씨 노래도 있지만 삼다도라고. 바람? 바람. 돌. 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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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삼무도라고. 삼무는 뭐죠? 범죄. 아 범죄가 적어요? 도둑이 없다 그랬죠. 도둑? 다음에 대문이 없고 거지. 거지가 없어요? 너그럽다.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? 민심이. 민심이 좋으니까 이제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러니 뭐 도둑도 없는 거고. 집도 막 약간 푸세식 비슷하니까 돌담도 뭐 다 허물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지.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. 돌담이 허물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안전에 그 정도로 위협을 안 받는다는 느낌이어서.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서울 집들이 담이 있었어요. 그리고 뾰족뾰족한 창살? 깨진 유리병을 이렇게 거기 위에다가 과연 그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담이 범죄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. 뭐 뾰족뾰족한 것들, 유리, 깨진 유리 이런 걸 놓는 것 자체가 범죄율이 높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애초에. 그러니까 아이의 범죄율이 낮은 지역은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담이 낮은 걸 수도 있고. 미국 주택가가 보면 이제 담이 없잖아요. 그렇게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. 저런 형태는 도둑 들어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. 그러니까 이게 담이 높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못 듣고 예를 들면 강도라든가 구조 요청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건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냐면 파출소가 있는 그 바로 앞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.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파출소가 앞에 있어서 오히려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을 선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.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.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문을 단속하게 되고 뭐 담을 좀 더 보강해야 되고 또 이제 마을이 사람들이 서로 다 아니까 소문이 쫙 나니까 이제 공포가 빠르게 전염돼서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막 그 전체 사람들을 다 무장시키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건이 터지잖아요 범죄 사건이 그러면 딱 물리적 담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담을 막 올려요 정부에서 넌 뭐 했냐 그렇지 내가 뭐 했어 규제를 더 강화해야지 그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융통성도 있고 유연하고 더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실돼 가는 거죠. 제주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데 그 3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혼자 집에 이제 걸어가다가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다가 29세 남성한테 이제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되게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29세 강 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월세를 몇 달을 못 내서 강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여성분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얻은 게 뭐냐 10,000원이에요. 그 요새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했던 게 밤에 다시 와가지고 시신을 풀숲에 숨겨놓는다고 휴대폰하고 뭐 체크카드 이런 걸 챙겨가지고 50,000원 정도를 또 이제 마트에서 긁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잡혔거든요. 바로 다음날 그렇게 잡힐 그 범죄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이 사망한 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걸어다니질 못하겠죠. 여자 혼자. 애들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하죠. 자식부터. 그러니까 마음 같아선 당연히 딸을 내보내고 싶지 않고 갑자기 다 하나씩 호신용 무기를 갖고 싶어지는 그것의 극단은 개개인이 방어력을 최대로 갖는 거잖아요.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물어보면 만약 도둑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강도들은 무장해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답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남성의 배경을 보니까 BJ들한테 거액의 사이버머니로 후원 큰 손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어서 후원금 때문에 500,000,000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근원적인 원인은 이 사람은 BJ들한테는 수십, 수백만 원씩을 쏘는 대출을 받아서 쏘는 사람인데 현금을 강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 이런 갭이 어디서 그러니까 CCTV나 이런 거는 되게 눈앞에 보이는
원인들이고 진짜 원인은 사람이 직업이 없다거나 이게 더 사회적인 문제죠.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복지일 뿐만 아니라 안전인 거죠. 누가 다 먹고 네, 먹고 살 게 있어야 이제 범죄도 살아가려는 동기 유발이 네, 네. 처벌을 강화. 이거를 한 번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 사회가.